I'm still beautiful.언니 어디 온다 어떻게 해야 돼? 우와 밝아졌어. 여기는 야, 유튜버들은 다르다 진짜. 너무 웃기다. 카메라 몇 개를 들이대는 거야. 언니 빨리 빨리 해줘. 뭐를? 24시간 지금부터? 내가 너무 큰살이 되네. 아 24시간이 모이잖아. 내가 너를 만지고 네가 나를 만지면 4시간. 언니 근데 뒷자리 남도 있는 거 알지? 울산 축제입니다. 아닙니다. 고추입니까? 런치 언박싱. 따라라라라. 예뻤어요 지금 깨야 애드립 친 거? 몰라 뭐래? 메추리알 따라디다라. 다행이다. 우리 영화가 뭐죠? 인셉션. 메이크업 하실까요 우리 성훈이님? 네. 자 앉으시고요. 언니 그거 먼저 하시죠. 팩트? 비포. 비포를 좀 찍을까요? 네. 네. 비포. 아임스틸 뷰티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임스틸 뷰티풀 님께서 저에게 오늘 메이크업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생얼로 한번 나타나 보았어요. 우리 아임스틸 뷰티풀 님의 메이크업 뭐라 그럽니까? 메이크업 언박싱. 메이크오버. 메이크오버 영상 저의 비포 애프터. 네 기대해 주세요. 짠. 네 이게 저희 같이 화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유일하게 갖고 다닙니다. 아무데나. 저는 조세호. 전 조세호입니다. 조세호? 조성한 거 아니었어? 조세호 거야? 아니 맨날 네가 몇 시야 미다도시 하듯이 개그를 해봤어요. 하필 조씨를 해가지고 조세호가 화장품 만든 줄 알았잖아. 양배추가.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쌍방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 저쪽에서는 나라TV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2차 여행인 줄 알고 봤어요. 네. 아임스틸 뷰티풀님이 나라TV님한테 기차 여행 가자고 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네. 네, 일단 뷰러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뷰러요? 뷰러를 먼저 해요? 저는 약간 먼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라인 그리고 하면 약간 더더라더라고요. 아, 아, 안 하면 안 돼요? 잠깐 하면 좋죠. 살짝. 아, 아파. 끝에만. 아! 언니가 살짝 진짜. 아, 아파. 아니, 언니가 위로 누르네. 그치? 아, 눈 뚱뚱이 한 거 아니야. 끝에만. 눈꺼풀에 살이 쳤나봐요. 언니, 언니 훨씬 낫지? 네네. 간단하게 할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은요. 왜냐? 네.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뭔가요, 선생님? 컨셉이요? 네. 가리죠. 가리는 메이크업. 가리는 거? 네. 관점을 가리고. 아,
장시장을 부각시키는 그잖아요. 떨어졌어? 아니 안경을 끼고 잤는데 이동사원 간에 세수하러 갔다가 안경 낀 줄 모르고 세수했어요. 저 립스틱 있어요. 아니 아니요. 아 꺼내요 꺼내요. 저의 립스틱 언박싱. 제가 입술 이런 거 원래 잘 안 바르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간단한데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언박싱은 이빨로. 어우 여기 또 싸져 있어. 아니, 언박싱 너무 어려워. 짜잔. 립스틱이야? 그건 뭐라 그래요? 틴트. 밑에 솔처럼 돼 있어요. 글로스. 글로스. 솔처럼 됐어요. 언니 이거 그 넣을 때 잘 넣어야 돼. 그거 왜 이렇게 꼬라졌어요? 원래 그래. 요즘에 잘 발려. 아 불량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잘 넣어야 되거든. 네. 봐봐. 압력 공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 나오잖아. 아. 그냥 뽑기 때문에 맨날 사람들이 넘치는 거야. 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 TV를 어떻게 넣어? 이렇게 옆에서 기울이세요. 공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 아. 안 올라오. 안 올라오죠. 그러면 안 떨어지죠. 그렇게 아까 그렇게 받아버리면 넘쳐버려요. 아 맞아. 맨날 그래서 여기가 지저분하게. 네, 네. 그래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틀리면 안 되고 공기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싹. 오 예. 여기는 교회인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어차피 지금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55분부터 네. 리허설도 꼭 메이크업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갖고 왔단 말이야. 네. 정말 심플하게 몇 개밖에 없어요. 네, 네. 그걸로 활용해 볼게요. 네. 자. 이게 원래 립스틱이거든요? 아 말해주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쵸? 네. 자, 저걸 보시면 이렇게 하트 귀요미 네, 병아리 발자국만큼 네. 약간의 툭만 해주면 돼요. 아 솔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내면 돼요. 맨날 이렇게 혼자. 다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네.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하시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반란이라 그러나? 아닌가? 눈꼬리를 좀 올려주세요. 아, 더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 가만 있어요. 보통 올리지 않으시잖아요. 꼬리를 그죠? 몰라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네. 아니 너무 올리면 또 올려야 동안 올려주세요. 올려야 동안이 된대요. 그만큼 올려야 동안이 된대요. 가라티비님 가만히 계세요. 꼬리부터 살릴게요. 이렇게 아 이제 이 라인에 맞춰서 이때만 해도 이쁘네요. 끊임없이 한 번에 야 라인이 잘 나오죠. 처음에 못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들은 그 운동장 라인 듯이 띡띡띡 하고서 물 붓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명해지네요, 메이크업. 오! 이렇게 커졌어! 오, 되게 선명해졌습니다. 네. 약간의 마스카라 정도는 해볼게요. 너무 과해도 평상시보다 이렇게 막전에 걸릴 때 원래 안 하시잖아요, 저는. 나긴 잘 안 합니다만 가끔 웃길 때 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했잖아요. 네. 마스크를 하고 나면 약간 이제 남은 부분 가지고 얼마 쓸게요. 왜냐면 눈썹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네네. 눈썹 되게 길다. 나 눈썹이 되게 길어. 눈썹이 되게 길네. 내가 털이 많잖아. 제가 고른 이 색깔은 우리 IMC 뮤플님께서 10대 된 거라고. 빨갛지도 않고 고른지도 아닌 거 이런 색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에요? 됐나요? 아, 네. 이렇게 해서 IMC 뮤플님께서 해주신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쓴 건 이 세 가지밖에 오늘 약간 느낌이 진짜 전문가 선생님 같아요. 요 세 가지로만 네 이거랑요. 셀프 메이크업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금방가? 곱창을 쓰셔야 돼, 머리 기신 분들. 곱창이요? 머리카락을 돌려보면 웨이브가 뒤에 있을 거예요. 아~ 공연을 1분 남겨놓고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라인을 안 그리셨는데. 어, 나 몰랐네. 일부러 너무 이상해가지고. 일부러 안 그린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갔다 발견한 그런 케이스죠. 뭐 따로 되게 잘 준다.